예, 오늘 2장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1장에서는 간호관리 개념,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역사, 또 간호관리의 목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호 이론, 이렇게 살펴봤죠. 우리 1장에서 관리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관리 과정은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6단계, 또는 9단계, 여러 단계로 제시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우리가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 과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5단계를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2장에서 우리의 관리 과정의 첫 단계인 우리의 기획부터,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2장부터 우리가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획이라는 것은 관리 과정의 첫 단계죠. 우리가 관리 과정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기획 과정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설정을 하는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설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획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설정해 가는 과정, 즉 우리가 기획, 영어로는 플래닝쯤에 해당되는 거죠. 플래닝. 예,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획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플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설정해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로 나오는 계획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굳이 문제에서 이 기획과 계획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게 되면은 이건 과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건 결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기획이든 계획이든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데, 굳이 문제에서 구분하라 그러면은 이건 과정, 결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기획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기획의 특징, 기획의 필요성,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굳이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일 뿐이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쭉 연속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를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진단적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효과라고 해도 되고, 우리의 필요성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미래 진단적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적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의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다음에 기획은 앞으로를 예측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기획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적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 또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기회와 위협,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기획의 특징은 우리가 기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 투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체계 이론으로 따지자면은 기획은 개방 체계 이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자원,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는 특징. 그다음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거니까 일정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니까 행동 지향적인 거고. 그다음에 관리자와 구성원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행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립하는 거니까, 전 조직원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래 지향적인 거고, 또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변화 지향적인 거고, 바람직한 방법을 미리 알수 있는 거고요. 모든 관리 과정이 목표 지향적, 즉 목적 지향적이라고 볼수 있고, 또 일련의 총 결정하기 위한 의사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나 특징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쭉 이어서 보시면 되고, 필요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 행정 기능 그 자체가 기획을 필요.
그런데 기획을 해야지 조직도 하는 거고 인사도 하고 지휘도 하고 통제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능, 즉 관리기능 그 자체가 기획을 필요로 하고요. 변환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획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합리적인 협동 행위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도 기획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여러분들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저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미리 기획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질, 좀 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미리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을 통해서 나중에 지휘한다던가 통제한다던가 할 때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지휘 통제의 효과적인 그 기준이 필요한, 우리가 지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획의 효과, 특징, 필요성, 이건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쭉 연달아서 우리의 기획에 대한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대해서 옳게 설명했는가, 틀리게 설명했는가, 이런 문제 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과정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네 단계, 어떤 사람 다섯 단계, 뭐 어떤 사람은 일곱 단계, 여덟 단계, 뭐 여러 단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 간의 요 기획의 단계를 우리가 기획을 설명할 과정을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단계 수도 다르고 또 설명하는 내용도 좀 다르지만 앞뒤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획의 과정은 우리 교재에서는 다섯 단계를 설명했는데 요게 활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획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로 많이 다뤄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재는 우리가 기획 과정 중에서도 어떤 과정을 설명했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간호조직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중심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제일 첫 단계가 우리가 기획 기획이 실시될 내외 환경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전제를 세우는 게 제일 첫 단계.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예측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할 건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설계하고 전개할 거고요. 다 수행하고 나서는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다섯 단계를 제시했는데 이 단계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 볼 것 같으면은 간호조직에서 활용하는 기획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제일 많이 쓰냐면은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이 다뤄질 수도 있지만은 간호조직의 목표는 대부분 우리가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 목표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과정이 주로 다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간호조직에서의 기획 과정, 우리가 요 간호조직에서의 기획 과정으로 우리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과정이 아마 우리가 문제 풀 때 주로 많이 다뤄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디 메모해 두세요.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의 기획 과정은 간호조직의 목표는 대부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하는 과정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과정으로는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 활동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현황 분석이라던가 우리가 현황을 분석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현황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야. 파악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 이 대안을 제시하겠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제시하고, 이 대안 중에 최적안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 일명 뭐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안들을 제시하고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됐다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거를 설정을 하거든요. 우선. 순위가 설정이 될 거고 결정이 될 거고
우선순위가 설정됐으면은 이제 계획서를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고 계획한 것을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평가해서 목표 설정이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문제 풀다 보면은 요 과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자 간의 요 단계 수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 실제로 요 내용이 아마 문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것도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에서는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예. 네. 좋은 계획의 조건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획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로 기획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획안이 작성됐을 때 우리가 이게 좋은 계획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평가해 봐야 되겠죠. 좋은 계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불명확한 것보다는 명확한 것,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기술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목표가 달성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분석되고 분류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행위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관찰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는가도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의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융통성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획이라는 것이 목표 달성에 저해윤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획과 기획 간에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성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하되 관리 과정 중에 첫 단계잖아요. 관리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활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원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 들어가는 그 자원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획이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는가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립됐는가도 봐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목적 방향에 일관돼 있는가, 즉 통합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등등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좋은 계획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평가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계획이다 다시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계획의 조건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거고요. 기획의 역할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관리 과정 중에서 기획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기획이 해줘야 되는 역할 기능은, 여기서의 기획은 조직 안에서의 기획이에요. 우리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 관리 과정인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 앞에서 기획의 특징이라던가 효과라던가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이 된 것들인데 우리 역할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가 설정돼서 이걸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설정과 우리의 통합화 기능이 있다는 것.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또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될 거고, 네, 세 번째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사전에 미리 우리가 발견해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기능을 문제 해결의 기능 이런 역할도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변동 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리 앞으로를 예측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미리 확인해서 해결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부처 간에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면 사전에 조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전 조정의 기능도 있다는 거고, 또 미리 결정한다는 것이 좀 더 최선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질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을 우리가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요거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획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지휘하도록 하고 지휘하고 통제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휘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해주는 역할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의 원칙,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의 원칙 아주 필수적으로 좀 어렵지만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기획의 원칙을 정리할 때 처음에 우리가 기획 과정 첫 단계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 이 관우관리를 다 끝나고 나면은 원칙이라는 것이 기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에서도 나오고 조직에서도 나오고 뭐 인사할 때 또 예산 짤 때 뭐 여러 곳에서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요 기획의 원칙에 나왔을 때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하고 많이 혼동될 수 있냐면 예산 짤 때 적용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요거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조금 유념하시면서 나중에는 그것도 구분이 가능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획의 원칙 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기획이 해줘야 되는 역할 기능을 살펴봤잖아요. 기획의 역할 기능을 다 해주기 위한 기획이 개발되려면은 기획을 할 때 적용해야 되는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원칙이 왜 필요하냐?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한 기획을 편성하려면은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기획의 역할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획의 원칙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획이 해줘야 되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획은 조직의 목적과 일관돼야 되겠죠. 요거를 한 목적성이다, 목적 부합이다, 또는 목적과 뭐 통일돼야 된다. 뭐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호조직의 그 기획을 하려고 그런다. 병원 조직하고 목적이 부합돼야 될 거고 간호 단위에서 수간호사가 우리가 1년에 대한 업무 계획을 하려고 그런다. 간호조직의 목적과 부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조직의 목적과 부합돼야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 과정이라는 것이 기획하고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획 과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획 끝나고 나서 조직 이런 인위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다 연관성 있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호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리 과정 중에서 기획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관리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획이 조직 안내 역할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려면은 모든 관리 과정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요거를 기획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성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기획이라는 것은 조직 전체에 대한 기획은 최고 관리자가 할 거고 중간 범위는 중간 관리자가 할 거고 그다음에 단위의 기획은 수간호사 하위 관리자가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획의 범위와 수준은 다 다르더라도 모든 관리자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일반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가 모든 단위에 대한 계획을 다 할 수 없겠죠. 관리자가 다 참여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일반성의 원칙.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되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할 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효율성의 원칙이다 또는 거의 여덟 번째 나와 있는 경제성의 원칙에서 나왔는데 효율성이나 경제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경제적이어야 된다. 또는 요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경제성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고 네, 다섯 번째로는 기획을 하려면은 우리 앞으로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전에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기획해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기획하라. 장래 예측의 원칙. 네,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획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본다면 여섯 번째 나와 있는 관결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획한 결과물로 나온 요 플랜, 계획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결과물로 나온 계획안을 기술할 때는 복잡하면 안 되겠죠. 간단해야 된다는 것, 요거를 간결성의 원칙이다. 여러분들 간결해야지 이거를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복잡하다면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잘 명확하게 모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요 기획안을 기술할 때는 명확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 간결성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탄력성의 원칙 또는 융통성의 원칙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기치 않은 상황, 우리의 상황이 예측했던 것하고 좀 다르다 이럴 때는 변경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탄력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교육하지만 오히려 이 교육을 변동시킬 수 없다면은 우리가 조직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변화 가능해야 된다. 즉 탄력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여덟 번째는 좀 전에 살펴봤죠. 효율성의 원칙과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가 계층화의 원칙이라는 것. 이거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층화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획도 여러 수준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도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중간 계획,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이런 계획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기획은 똑같이 우리가 한꺼번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은 먼저 하는 거고 파생되는 계획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층화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디 빈 공간에다가 써놓으세요. 우리 기획,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획과 계획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기획의 계층화라고 그러는 것이 기본 계획은 먼저 하는 거고 파생되는 계획은 나중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기획의 계층화, 우리가 기획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순으로 이루어지는가? 요거 문제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 우리가 새롭게 조직이 구성이 됐다 또는 병원 조직 안에 새로운 부서가 새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획이 뭐냐? 여기쯤에 해당되는 게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양이 많지 않겠죠. 파생되는 계획일수록 우리가 점차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조직이 새로 구성이 됐다면은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다?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목적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사명. 이 조직이 왜 존립해야 되는가? 예, 이 부서가 왜 존립해야 되는가? 목적과 사명이 제일 먼저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간호조직이 병원조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직이 구성이 됐다. 간호조직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이다, 사명이다 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목적, 사명이 설정이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목적과 사명 같은 거예요. 요 목적, 우리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달성하되 어떤 철학 신념하에서 달성할 것인가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철학, 뭐 기본 신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적을 달성하되 어떤 신념에서 달성할 것인가 간호부서의 철학을 쭉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목적을 구체화시킨 것이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목적이 상위라면 이 목표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적을 구체화한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를 굳이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힌 거라면 우리가 목표는 이걸 구체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다는 것. 그래서 굳이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 줘야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적과 목표라는 용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그러나 그 이 계층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목표가 수립이 됐다. 요 목표가 수립됐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간호 업무 활동이라던가 관리 활동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활동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호사로 따지자면은 간호 업무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 업무나 간호 업무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설정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지침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정책이 수립됐으면은 정책을 실제로 이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 순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절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책 다음이 절차인 거죠. 그 다음에 절차 다음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던가 절차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수행할 때 꼭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도 하고 규정이라고도 그래요. 규칙, 규정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계층화가 나오면은 우리가 병원 조직 안에 간호 조직이 우리가 간호 부서가 우리가 설립이 됐다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수립해야 될게 목적 사명, 그 다음에 철학, 목표, 정책, 절차, 규칙 이런 순입니다. 이거 연결하는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빈 공간에다가 메모해 두시고 꼭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계층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기본 계획은 먼저 하는 거고 파생되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그 밖에 원칙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은 안정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기획인데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포함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포괄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기획과 기획 간에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균형성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명확한 필요성, 근거가 있이 수립돼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획의 원칙, 출제빈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 방법에서 나와 있죠. 기획 방법. 여러분들 기획 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기획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도 기획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기획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설정했으면은 기술하는 방법도 기획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방법인 PPBS하고 그 다음에 작업체계 모형만 모형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기획 비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는 뭐 의사결정에서 사실은 의사결정도 기획 기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사결정 기법도 일종의 기획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방법들이 소개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획 방법만 짚고 넘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업이 기본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출제 빈도가 높은 것, 뭐 이런 거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획 방법에서 일단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PPBS 방법이 있고요. 작업 체계 모형 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PPBS는 기획 예산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업무 계획과 그 다음에 예산, 우리가 재무에 대해 수입 지출에 관해서 기획하는 예산에 대한 기획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기획하는 기법을 기획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제도의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부서마다의 업무계획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에 따라서 사업안을 작성하는 거고 이 사업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기획예산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제도는 해야 되는 사업활동과 그 다음에 수입지출에 관한 기획 아닌 예산 요거를 따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고려하려고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이 기획예산 기법인 거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작업체계 모형. 예, 요거 좀 잘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작업체계 모형은 기획기법 중에서도 업무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되 기획기법 중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에 대한 기획만 하는 기법을 작업체계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활동 중심으로 기획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체계 모형에는 우리가 퍼트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퍼트 기법이 있고 작업 요거를 번역할 때 뭐 그냥 퍼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퍼트 이렇게 알아주셔도 되고 요거를 굳이 번역을 한다면 작업체계 검열 시스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퍼트 기법이 있고요. 주경로 기법 우리가 약자로 CPM 또는 M자를 빼고 CP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작업 중심으로 기획하는 방법에는 요 퍼트 기법과 CPM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문제가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기법인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통점은 작업 중심으로 기획한다는 것. 여러분들 간호부서에서 1년 동안에 해야 되는 업무를 기획한다. 그랬을 때 작업 중심으로 기획한다는 거죠. 작업 중심으로 기획하는데 우리가 요 퍼트나 CPM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에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1년 범위가 쭉 있잖아요. 어떤 업무가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우리가 언제 끝나고 어떤 업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렇게 작업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쭉 계획하는 기법을 작업체계 모형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퍼트하고 CPM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작업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열한다는 것은 같은 점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요 퍼트 기법 같은 경우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세 가지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가장 낙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비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세 가지로 추정하는 것을 퍼트 기법 이라고 그러는데 이 퍼트 기법으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퍼트 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는다. 세 가지 시간으로 추정해서 기획을 하되 가급적이면은 낙관적인 시간, 우리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로 추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PM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할 때 한 가지로만 추정해서 기획하는 기법을 우리가 CP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CPM으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명확하게 끝내줘야 될 때 또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CPM으로 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최근에 우리 작년도부터 병원에 새로운 진료 수가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죠. 질병명에 따라서 수가가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질병명에 따른 입원 기간이 대부분 병원별로 정해집니다. 맹장 수술은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맹장 수술 환자가 간호단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입원 기간이 대체로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정확한 기간 안에 그 안에 제공돼야 되는 간호 서비스가 다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할 때 뭐로 기획되냐면 요거로 기획되는 거예요. 우리 CPM. 그래서 맹장 수술은 며칠 입원하는데 어떻다는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퍼트 기법하고 CPM은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요건 세 가지로 요건 한 가지 시간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기획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략기획방법에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설명이 좀 길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쭉 우리가 기획의 유형까지를 쭉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번 시간에는 요 전략기획방법 전까지 정리하고 우리가 전략기획방법 기획의 유형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다시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 기획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과정과 결과가 다 들어간다.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의 효과, 특성, 필요성 그냥 다 묶어서 기획의 특징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기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의 특징으로 우리가 옳게 설명했는가 그렇게 설명했는가 이거 알아보실 정도로는 정리가 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정은 뭐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단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획의 단계는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획과정은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과정, 우리 조직 안의 목표가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경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활동을 할 때 우리 관리활동의 첫 단계가 기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설정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과정을 설명할 때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기획의 계층화에서 이 목표가 설정돼야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활동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활동에서의 기획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획의 역할 기능,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관리 과정 중에서 기획의 역할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가, 우리 특징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역할 기능 꼭 정리해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획의 원칙, 이거는 우리 기획의 역할 기능이 있잖아요. 역할 기능을 다 해주기 위한 기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획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가지 넘게 기획의 원칙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원칙하고 혼동되기 때문에, 일단 기획의 원칙 먼저 잘 정리하셔야 되고, 나중에 예산의 원칙이 나올 때 이거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하실 것. 그 중에서 계층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였었냐면, 기본 계획이 먼저 파생되는 계획이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기획의 계층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쭉 정리하시고, 각각 설명했을 때 우리가 뭘 설명했는가 이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기본 우리의 사명, 존재 이유, 요거는 목적 달성할 때 기본 신념, 그다음에 목적을 구체화한 게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지침이 정책,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가 절차, 그다음에 뭐 정책이든 절차든 업무 수행할 때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규칙이라고 그랬죠. 요거 순서 반드시 여러분 나열할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획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법 이외에도 아마 기법이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PPBS하고 그다음에 작업 체계 모형 이라고 그랬죠. 그죠? PPBS는 업무에 대한 작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에 대한 기획을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작업에 대한 기획만 하는 기법이 작업 체계 모형인데 우리가 순서대로 쭉 업무 활동을 나열한다는 거는 같은 점이지만 우리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세 가지인 것이 퍼트, 한 가지로 추정하는 게 CP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DRG에 적용하는 거는 CPM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략기획 방법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1교시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가 기획 유형 들어갑니다.